안녕하세요. IT 늦공 김부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PLSQL 익셉션 처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더 나가서 트랜잭션 처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자마다 어떻게 트랜잭션 처리를 할지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PLSQL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플리케이션 자바라든지 어떤 PLSQL을 써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자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자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try catch문에 PLSQL을 호출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이 호출이 PLSQL을 가가지고 PLSQL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자바 쪽에서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문제를 보면 여기 있는 이 PLSQL이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 군데에서 호출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장바구니에 있는 내용을 주문서를 만드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패키지를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즉 어떤 프로그램이 컨트롤이 되는지 즉 관리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자바가 이 프로세스를 호출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PLSQL 자체, 즉 패키지에서 커밋 처리들을 이렇게 해나가 버린다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트랜지션 처리도 맞지 않고요. 즉 어느 테이블, 이 테이블에는 값이 인서트가 됐는데 그리고 커밋을 했는데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계속적으로 또 만들고 할 겁니다. 제가 많이 만들어 본 PLSQL에서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20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개 이상을 사용했을 때, 이런 트랜잭션 처리들이 각자에서 다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든 처리, 예외 처리까지를 감안해서 전부 다 리턴하고, 문제 없는지 리턴하고 또 문제 없는지 리턴하고 여기서도 문제 없는지 리턴하고 여기서까지 트라이 캐치까지 걸어서 문제 없어야 커밋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DB를 운영하면서 오라클 DB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트랜잭션 처리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잘못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는 건 둘째치고 실 데이터에 영향을 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바 쪽에서, 즉 호출한 쪽에서 처리하는 게, 제 생각에는 당연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마우스가 안 보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호출을 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패키지, 하나의 프로시저만 호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PLSQL에서 커밋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배치성이 가장 클것 같아요. 배치로 돌리는 거는 새벽에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패키지 하나가 모든 역할을 다 해주면 좋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라클의 잡 스케줄러라든지 뭐 스프링의 스케줄러, 자바에서 그냥 이 패키지만 호출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사용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패키지 PLSQL에 트랜잭션 처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로그를 생성하는 테이블입니다. 어떤 패키지 프로시저에서 어떤 실행을 했을 때그 실행된 내용들을 저장해 주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하나 만들고요.
네, 테이블이 생성됐고요. 이 테이블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프로시저에 넣어서 이 프로시저를 호출만 하면 이 로그를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프로시저 하나 만들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시저 PR로 만들고요. 프로시저 언더바 로그스로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인자 값으로 메모, 아까 테이블에 이 테이블에 메모를 넣는 부분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인서트 하나 만들게요. 간단하죠, 인서트도. 메모하고요. 여기에 밸류스는 받아온 거를 그대로 넣는 구문만 하나 만들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프로시저고요. 이 내용을 어떤 패키지 PLSQL이 실행될 때는 이 PR 로그스를 호출해서 메모를 넣겠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시저를 기존에 우리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 한번 호출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파라에다가 호출해 보겠습니다. PR 로그스를 호출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겠죠. 시작할 때 넣어라. 이렇게 PR 로그스. 그리고 메모에다는 이 이름을 넣어서 네가 언제 실행됐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이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스타트 시작했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잘 돌아서 끝났다. 넣을 수 있겠죠? 엔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PR 로고스를 호출해서 넣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오류가 발생을 했죠. 오류가 발생을 해서 미성년자에서 if 세션을 타고 빠져나갔는데, 만일 이 로그가 찍혀버린다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은 오류가 나서 실행이 안 돼야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이 안에 PR 로그스 안에는 트레이싱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이게 PR 로그스라고 이해를 해보고요. PR 로그스에서 가서 최종 여기에서 익세션 처리해서 롤백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만일 여기에 이렇게 커밋이라고 넣어버리면 어떤 앞에 트랜잭션과 무관하게 이 프로시저는 호출되는 순간에 커밋이 돼버리겠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커밋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PR 로그스를 부르기 전에 이 PR 로그스를 부르기 전에 다른 이렇게 PLSQL이 실행되고 PR 로그스에 갔다면 여기까지 트랜잭션이 먹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을 하든지 아니면 배치도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PLSQL 안에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처리를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을 하나 좀 분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배치성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시저로 만들어도 되고 패키지로 만들어도 되는데 테스트니까 제가 프로시저로 하나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시저를 간단하게 하나 구성을 해봤는데요. 새벽 2시마다 실행된다. 이런 내용을 만들고요. 새벽 2시마다 실행될 때 첫째로 배치 실행 로그를 만든다. 그럼 이렇게 만들겠죠. 배치 실행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배치는 실행이 됐다. 스타트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선택 값을 배송 중으로 변경한다.
리얼 월디 언더바 스탯는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없이 그냥 풀로 한번 돌려볼게요. 2라고. 그런 다음에 장바구니의 내용은 비워준다. 그럼 딜리트를 해야 되겠네요. 딜리트 TMP 언더바 하루가 지나면 장바구니를 비우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배치성 로그를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end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랜지션 처리를 하고요. 가서 가져오고 똑같이 자바에서 불러서 이렇게 자바에서 불러서 문제 없으면 트랜지션 처리를 하겠다 한 번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 구문 하나도 실행해야 되고 이 구문 하나도 실행해야 되고 이게 별도의 독립된 어떤 구문들인 겁니다. 서로 연결성을 가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얘가 오류가 나더라도 이건 실행해야 되는 거고 이게 오류가 나더라도 얘는 실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배치 로그도 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행을 했다는 걸 남겨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싱 처리를 이 안에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더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좀더 만들면 이렇게 만들겠죠. 이거를 트라이 캐치처럼 익셉션 처리를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문제없이 들어갈 거니까요. begin, exception, 얻었을 때 얘는 롤백을 해주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 안에다가 잘 되면 나는 커밋, 안 되면 롤백.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만들고 딜리트 구문을 이 대신에 넣어주고 그리고 배치는 딱히 뭐 오류 날게 없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커밋. 컴파일. 여기는 endif가 아니네요. begin이니까 그냥 end. 여기도 end. 어도스. 네. 이 부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언 ORD와 템프 ORD의 값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두 개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다 일로 있었고요, 예전에. 그렇죠. 그리고 로그스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문을 한번 다른 쪽에서 호출한다 생각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PR 로그는 스타트와 엔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리얼 ORD는 스테이트가 2, 그리고 장바구니는 지워져야 되겠네요. 예, 디클레어 문으로 간단하게 호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세스가 완료됐네요. 그러면 이 트랜지션 처리가 내부에서 전부 다 됐기 때문에 잘 됐으면 다 커밋이 됐을 겁니다. 잘못됐으면 롤백이 됐고요. 일단 이렇게 실행하면은 대문이 돌았잖아요. 새벽 2시마다 돌았는데 그게 잘 돌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스타트 엔드가 찍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실행됐다는 걸 확인했고요. 중간에 데이터들이 그럼 잘 돌았는지 그것도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워져 버렸네요, 데이터가. 네, E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문이 굉장히 잘 돌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실행할 때는 사실 이렇게 해주는 게좀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스타트를 했는데 스타트 말고 여기에는 어떤 값을 넣어서 값을 어떻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OID 구문을 실행했다. 이렇게 하고 에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러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주면은 데몬이 잘 돌았는지도 체크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처리됐고 로그를 보면 로그가 아마 잘 찍혔을 겁니다. 스타트, 뭐 리얼 이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정렬을 해도 잘 나오진 않겠지만 둘다 이상 없이 에러 없이 돌았다는 것까지 확인했죠.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PLSQL에 넣어서 처리를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모든 커밋을 처리하면 롤백과 커밋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트랜지션 처리를 배치 구문을 돌릴 때는 각 단위별로 실행을 할수 있게 트랜지션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마도 전체적으로 PLSQL 우리가 만드는 패키지 프로시저에 대한 트랜지션 처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프로그램 하면서 자신이 좀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트랜지션이 좋은 건지.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은 이게 PLSQL이 아니더라도 자바에서 단위별로 이렇게 인서트 업데이트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클래스로 나가서 비넷 들어가게 되고 뭐 마이바티스라면 XML에 들어가고 메포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랜지션 처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돼서 애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트랜지션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은 특히 이 DB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자기 스스로가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